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수유센터 있어? 네, 바퀴가 바퀴가 미친 꽂아졌어요. 진짜 무슨 일인지 참. 저는 지금 렌트카 회사에 왔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차량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오다가 끌다가 저 바퀴가 갑자기 부서져 버렸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How much is it for deposit? I don't know yet. Let me find you first. It's international. Did you bring your Korean? Ah, yes, sure. Yeah, 네, 여러분 여기가 저희 칸입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셋업을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국제면허증 못 받아서 지연이는 못하고 저만 운전을 하는 걸로. 저희 네. 이제 얀첸 국립공원으로 갈 겁니다. 갈 건데 오,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는데? 뭔가 제가 운전하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오른만 까면 되는데 맞아, 맞아. 왼쪽. 무조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습관적으로 오른쪽 가면 돼. 지금 야, 내비 잡았어. 이게 왼쪽에 있어. 지금. 뒤로 가는 거는 지금 운전이 처음도 아닌데 지금 뒤로 뭐? 가는 거 배우고 있고요. 엑셀 브레이크는 같아서 다행이다. 네? 열심히 운전 중. 좀 익숙해지셨나요?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와이퍼를 한번 킬 것 같아 나중에. 아까 전에 와이퍼를 키시더라고요. 어쩔 수 이게 없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와이퍼는 원래 한국에서는 우측에 있는데 여기는 우측이 와이퍼가 없어요. 잠깐만. 아 우측에 있지 그렇지. 우리 한국에서는 와이퍼가 우측에 있는데 여기는 와이퍼가 좌측에 있어서 자꾸 좌측에 깜빡이 돌릴 때 좌측에 와이퍼를 키시는. 그래도 엑셀 브레이크는 다행히 똑같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난 지금 괜찮다. 나 지금 아직 기분 업이 안 됐다. 나 진짜 아직 기분이 다운. 캐리어가 빠사져서 기분이 나쁜 건정은. 제가 캐리어가 사실 얘기해줘라, 제 별명을 설명드리자면 동생은 캐리어 30인치 산데 니 얼마 줬지? 나 10만원. 10만 줬고 저는 16만 9,800원을 쿠팡에 샀어요. 17만원 돈인데 그것도 제가 몇 번 쓰다 남은 캐리어면 상관이 없는데 부사져 맞잖아. 그치? 바퀴가. 근데 여기 온다고 큰맘 먹고 샀는데 단 이틀도 못 가서 빠사졌어. 그만해. 진짜 마지막 날도 아니고 진짜 너무 어이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는데 그 캐리어를 사려고 했습니다. 진짜 짐도 많고 근데 캐리어를 사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아마 한 30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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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 여기서 우리 리스트 찍을래? 리스트?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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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 당연하지. 야. 뭐지? 세이 뭐야 여기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는 참고로 코알라 캥거루 뭐 기타 등등 볼 수 있는데 코알라가 나무에 있겠지 나중에? 이런데 나중에 찾아보고 찍어봐야겠다 쟤. 그래 사진 찍고 갑시다. 날씨 미쳤다 그냥 이걸로? 어? 풍경 찍고 있어. 찍어주면 고맙고. 와 여기 진짜 예쁜데? 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잘, 야 이쁘게 나온다 되게. 야, 날씨가 그냥 미쳤다. 캥거루와 코알라를 목격하면 풍경? 와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목격하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A few moments later. 캥거루 캥거루 미안합니다. 쳐다본다 어떡하지? 나 쳐다봐. 나도 가까이 갈래. 조금만 가까이 가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미쳤다. 아, 숨었어. 어이, 가버렸어. 우와, 대박. 완전 야생 캥거루. 야, 근데 똥은 밟다고, 밟는다고 생각해야지, 뭐. 저기 안에 있어. 우와, 나 깜짝이야. 와, 똥밭이다. 야야 여기 겁나 큰 거 있다. 와! 어떡해?
야 지연아 더 가까이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 똥이 너무 많아. 어떡해. 여러분 성공적으로 캥거루는 보았습니다. 나중에 더 가까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코알라도 밥 먹고 더 보고 일단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얀첩인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지연아 여기 꽤 뭐 있다. 뭐 먹을 거 좀 있어? 어 뭐 많아. 버거 샌드위치 뭐 라이트 밀 스낵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시저 샐러드. 이거는 리조또. 이거는 삼겹살 크리스피한 이거 삼겹살 진짜 맛있겠어. 이거 맛있겠다 진짜. 밥을 먹고 코알라를 보러 간 중입니다. 코알라를 볼 수 있는 데라고 구글맵에 적혀있어요. 어디쯤인데? 어디? 여기 땡큐. 저기 보이나요? 저기 위에 아침마 아니야? 야 너무 귀엽지? 저 지금 나무에 앉아있는 것 같아. 얼굴 보고 싶.. 응 얼굴 보고 싶다. 제일 맞지? 제일 맞아. 꾹꾹꾹꾹꾹꾹꾹꾹 가야 되잖아. 보이지 않는 코알라와 셀카. 귀여워. 그냥 저렇게 잔다더라고 낮동 안에는 애들이. 코알랄랄랄랄 여기 봐봐. 발랄랄랄랄랄랄. 시끄러워서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귀여워. 이쁘군. 돗자리를 피고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사진 찍다 보면 캥거루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캥거루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그 코알라도 봤고 릴스를 열심히 찍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갑니다. 저희가 갈 곳은 워리버라는 내셔널파크고 지금 여기서 출발하실 때 보통 국민루트 루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한 56분 84km 정도 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너무 어색하죠? 그래도 엑셀 브레이크는 못 갔을.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호주 커피는 대체적으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굿굿. 커피 꼭 드세요 호주 오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면 안 돼.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운전에. 근데 하늘 보세요 진짜 너무 이쁘죠? 진짜 예쁜 거. 지금 구름이 말도 안 돼요. 그림 완전 그림. 와 근데 구름 진짜 예쁘다. 진짜 이쁘지. 여러분 지금 무어리버 가는데 이런 데를 운전을 해야 돼요 지금. 야 이거 진짜 빠지면은 그냥 울어야 된다 알겠지? 좋아요. 지금 저기 끝에 엄청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걸로 막 8.8km를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 무어리버 국립공원가는 지금 내셔널파크인데 일단은 저희 이 길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 길 맞아. 여기는 맞는데 저희가 일단은 왼쪽 역다고 했어. 역다고래 나뭇가지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집중을 위해서 이걸 꺾게요. 안녕. 아 진짜 아씨 아니 그거 야 버킹 구글 미안하게 생겼어. 아 어떡해. 아 저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지 모래는. 아니 모래에서 나온 탈출 안 한 거. 인터넷 쳐야 되나? 빨리 쳐봐라 인터넷 가면. 이 바퀴가 진짜 망했다. 잠깐 있어 봐봐. 내가 그 정도 야 이쪽 이게 바퀴 내가 쳐봐야 돼. 살려면 야 살려면 발리고 해라 맞지? 야, 야 아니 이게 추억이 되려면 살아야 추억이 되는 거야. 솔직히 무섭다고. 어 지금 이 XX 무슨 여기가 사막이네 이 XX. 네, 보이시나요? 저희는 지금 갇혔어요. 아직도 지금 시간은 몇 시죠? 지연이?
4시 8분이야. 곧 7시 해가 지는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완전 오지거든요. 아 너무 무섭고 차 안에 안 다니고 사람 한 적 없는데요. 아까 모래도 열심히 팠는데 바퀴가 굴러가가지고 헛 굴러가서 여기 제 친구 서연이가 여기 전하고 있어요. 그 차 빌린 렌트카에. 그리고 우리 한국 영사관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럴 때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개 큰일입니다. 진짜 화가 나는 것보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나 봐요. 잠시만요. 여기 레카를 온대? 레카를 불러야 되는데 이 레카가 돈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아 돈 들어 상관없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아야 돼. 원래 내가 일단 여기 레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야 나 이 모래 어떡하나. 지금 레카 전화번호 내가 전화 걸어볼 테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예 로밍까지 했어요. 지금 데이터 바꾸고 GPS 무서워서 여기 다시 켤게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네요. 너무 존나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아까 무서워요. 아까 그 오프로드 뭐 사진 찍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지. 우리가 뭐 월이번지 나발인지 거기 갈 때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근데 내가 이 모래가 나오는 거야. 그 일이 없을 때부터 따라봤다. 근데 내가 그 아이스란드 갔을 때 한번 스톡 된 적 있잖아. 그게 이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는 관광버스에서 다 같이 밀고 뭐 해결해서 어쨌든 빠져나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여자 여기는 한 명, 둘, 여자 셋. 근데 여기 치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곳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화기를 켜서 그 영사관에 전화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제 렌트카에 전화를 해서 긴급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사람 레카 아저씨 이름을 아니 그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뭐 웨스트 코스트 리커버리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그럴 때는 이런데 여기 어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나 저희 같은 일단은 왓썹을 해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때 깔았거든. 여기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깔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왜냐하면 전화로 해도 솔직히 못 알아 GPS 전화 마이너스 31 뭐 이렇게 적냐고. 그래서 위치 실시간 공유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겠어. 그래서 내 실시간 위치를 공유를 했어 아저씨가. 그래서 봤단 말이지. 그 낮에 답장을 못 받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지기 전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제가 로밍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 바꿀 건데 지금 보이시나요? 현지 시간으로 4시 19분 우리 한국 내 시간으로 지금 4시 19분 해지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3시간 정도 또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목숨이 3시간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점점 어두워지는 아까보다 어두워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점점 석양도 노을이 보겠다. 야 좀 더 아야 탑탑 60만 아저씨 살려주세요. 60만원 아저씨 여기요. 집에 가고 싶어요. 60만원 아저씨 알려주세요. 야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짱나게. 아 제발 아저씨 온다. 아저씨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빨리 온다. 우리 조용히 해. 에 just take a photo. 여기로 가면 그 마음이 좋을 거 같아. This way to go More river? More river? Yeah. No more river? What the?